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산 모동수입니다. 오늘은 목단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단 화재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단 삼수 원고수하고 사면 녹음 독천홍이라 갑진 원조의 우다모동수 사. 목단 세그루가 동산에 아주 빼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멋있게 세그루가 이렇게 빼어나 있고요. 사면 녹음 독천홍이라는 것은 사면, 동서남북 사면에 녹음이 아주 짙어서 홀로 다른 꽃들을 다 무시하고 홀로 피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갑진 원조의 우담 오동수 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